처음에 저희 집에 데리고 올 때는 얘하고 얘만 있었는데, 여기서 가운데 줄기가 올라오더니 이제 잎사귀가 펴지려고 해요. 이렇게 돌돌돌 말려 있는데 얘가 쫙 펴지면은 이런 잎사귀가 되는 거래요. 얘도 잘 자라고 있어요. 처음에는 여기서 이렇게 붉게 올라오는데 얘가 점점 옆으로 이렇게 연한 잎사귀가 됐다가 여기서 이제 조금 도톰하게 더 자라면은 이런 튼튼한 잎사귀가 돼요. 얘는 제가 잘못 키워가지고 지금도 좀 잎에 힘이 없는 편인데 밑에도 많이 잘랐어요. 많이 잘라내고 지금 여기 가운데 여기서 새 줄기가 올라오는 중이에요. 얘가 너무 자라서 여기 끝에를 잘라줬더니 옆으로 이제 가지가 뻗으려고 조그만 잎사귀들이 뿅뿅 나오고 있어요. 여기 정도는 하고 또 세게 밀어. 다시 다시 다시. 응. 할 수 있어. 할 수 있어. 세게. 루카스가 두발 자전거를 굉장히 무서워하면서 못 탔었는데 친구가 타는 걸 보고 용기가 생겼나 봐요. 됐다! 야, 균형을 잘 잡아. 고마워. 성공했다. 이거 여기서 바로 커피 마시고. 여기 뭐야, 다들. 내가 술을 못 먹다니. 같이 하고 있어. 같이 해봐. 표정 왜 저래? 너 진짜 귀엽다. 까만색인데 레몬 맛이래요. 너희 체력 진짜 대단하다. 어깨 펴고 거북이 된다 그랬어. 안돼 안돼 나 너무 좁아. 나 그럼 너한테 발차기 할 것 같아.
돈가스 엄청 크지? 진짜 크다. 뭐를 들어있어? 돼지고기. 조심해. 먹는다. 오, 잘 탄다. 아빠. 이게 카메라 여기 있지. 안녕. 오셨어요. 이 어색함은 뭐지? 짠. 귀여워. 수업 끝났나요? 되게 잘 보인다.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. 또 한 피드백이 또 Thank you.
우와 멋지다. 절대 전복 안 되니까요. 여기서도 경사가 몇 도까지 기울어지는지도 한번 모니터링 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시죠. 이게 마치 손 뻗으면 닿을 것 같죠? 반대로 뭐 뒤는 어떡하나요? 뒤는 옆에 무슨 눈을 쉬면서 부럭 포장도 잘 돼 있어서 오른쪽으로 끼시면서 크게 오른쪽으로 덜어주시면 됩니다. 하나 내렸으면 이 위로 올라가.